뭐 이걸 O라고 해야 되는지 X라고 해야 되는지 다들 놀라신 분위기인데 이제는 치아를 잃는 이유가 충치가 넘버원이 아니에요. 바로 이에요. 잠깐에 또 저는 치아 관련 속설들을 준비해봤는데요. 선생님이 팩트 체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콜라를 마신 후 30분 이내 양치를 반복하면 안 된다. 하나, 둘, 셋. 오. 선생님은 콜라 마신 후에 혹시 바로 양치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끔? 왜요? 자야 되니까. 아, 속설처럼 탄산음료를 마신 후에 30분을 기다렸다가 양치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 이유는 바로 저희가 산성된 그런 음료수를 마시게 되면 표면 에나멜이 녹아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미네랄들이 살짝 빠져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부드러워져 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저희가 칫솔질을 하게 되면 에나멜이 마모가 될 수 있겠죠. 음료 외에도 음식을 먹은 후에 보통 30분을 기다렸다가 청소를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려요. 왜냐면 저희가 먹는 음식 대부분이 산성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0분 동안 기다리면서 뭘 하냐면 물로 헹궈주던지 아니면은 마우스 린스로 한번 이렇게 헹궈주시면 이제 재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구강 청결을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걸 O라고 해야 되는지 X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빨 안 닦는 분들도 계신데 어린 아이들은 진짜 하루에 한 번 닦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한 번 닦게 되면 밤과 낮 중에 PD님 언제가 좋을까요? 하루에 한 번밖에 이빨을 못 닦는다 그러면은 아침에 닦아야 될까요? 아니면 밤에 닦아야 할까요? 하나 둘 셋 밤. 어? 왜요? 그냥 맞춰요? 50대 50 맞추신 건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네 하루를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아침, 점심, 저녁을 먹으니까 왜냐면 저희가 잠을 잘 때는 침의 분비가 확연히 줄어요. 근데 침이 저희 몸 안에서 분비되는 제일 중요한 충치를 억제해주는 물질이에요. 아셨나요? 침 안에 있는 뭐 칼슘이라든지 인이라든지 이런 물질들이 이제 겉에 층인 에나멜을 재강화시켜주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침이 분비가 되지 않는 기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충치가 생길 확률이 낮아지는 건데 만약에 낮에만 닦으시고 자기 전에 안 닦으신다면 뭐 점심에 먹었던 샌드위치 저녁에 드셨던 스테이크 이 안에서 썩고 있는데 그 산성이 막 분비가 되고 있는데 그대로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또 이거를 보호해주는 우리 침도 안 나와 어떡하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치과의사로서는 절대 한 번을 닦으라고 권장 안 드리고 최소한 두 번이고요. 한국에서는 세 번 닦으라고 하지 않나요? 3분씩 그것도? 먹어도 두 번 닦으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만약에 정말 정말 귀찮다 아니면 진짜 무슨 디자스터가 일어나가지고 진짜 한 번만 닦아야 된다 하면 자기 전에 닦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치아가 시린 건 무조건 충치다. 하나, 둘, 셋. PD님 그거 아셨나요? 이제는 치아를 잃는 이유가 충치가 넘버원이 아니에요. 바로 잇몸 질환이에요.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불소가 들어간 치약이 개발된 후에 충치의 발병률이 현저히 줄었어요. 지금 치아를 잃어버리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경우들의 대부분은 다 풍치 때문이에요. 잇몸 질환이기 때문에 잇몸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충치와 잇몸 외에도 시린 이빨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너무 차가운 걸 먹게 되면 아무리 건강한 치아여도 시려요. 그리고 아픈 느낌이 들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자연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시린이가 계속해서 지속된다 꼭 치과를 방문하셔서 검진을 하시는 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치실은 가끔만 써도 괜찮다. 하나, 둘, 셋. 저희가 칫솔질을 하고 나서 안 닦인 구강 내의 부분이 혹시 몇 퍼센트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75%예요. 칫솔질만 하면 나머지 75%의 면적은 그대로 두는 거예요. 칫솔모가 아무리 미세해도 그 사이사이까지 통과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이 사이를 가려면 이제 물리적인 치실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고깃집에 가가지고 고기를 먹었는데 껴가지고 혀로 아무리 빼려 해도 안 빠져. 그래서 이제 이쑤시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쑤셔가지고 뺄랬는데 더 들어갔어요.
근데 이런 현상들이 하루에 맨날 반복된다고 생각을 하면 자연스럽게 음식물이 썩을 수밖에 없고 산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럼 그 틈틈에서 이제 충치가 발병이 되는 거거든요. 절대 표면에 발병되지 않는 이유는 저희 침이 표면은 보호를 많이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치아를 닦을 때 표면은 잘 닦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실은 마스트입니다. 극단적인 예시로 네. 칫솔질을 아마 치실만 사용하게 되면 잇몸에 무리가 오거나 그런 상황인가요? 아, 칫솔질을 하지 않고 치실을 하게 되면 오히려 충치 발병률은 낮아질 수가 있어요. 신기하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치실을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잇몸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PD님 이거 영상 하나 삽입해 주세요. 근데 치실을 사용할 때는 절대 위아래로 이렇게 뭐 고기 썰듯이 아니면 빵 썰듯이 이렇게 내리면 안 되고요. C자를 둘러서 이렇게 양 옆에 치아를 타고 내려가게끔 해줘야지 가운데 있는 잇몸이 상처를 안 받고 치아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임플란트는 평생 간다. 하나, 둘, 셋. X.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와 다르게 충치가 생길 수가 없어요. 금속 아니면 세라믹 이런 재질이기 때문에 충치가 발병할 수 있는 자가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거의 장점이 있죠. 하지만 임플란트는 잇몸 질환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임플란트 주위를 청결하게 하지 않고 주기적인 스케일링을 받지 않으면은 그 주위에 잇몸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잘 심은 임플란트, 아무리 관리를 잘 하셔도 1년에 어느 정도의 본 러스는 정상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한 15년 내지 20년 안에는 임플란트가 아무리 성공적으로 수술이 됐고 관리가 잘 됐어도 다시 재수술을 해야 될 수 있다 라는 결과가 있어요. 다음 질문. 충치는 유전이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유전적인 요소가 있다. 네. 네, 이거는 정확히. 아, 저 친구는 맨날 이빨도 안 닦는데 충치도 안 생기고 난 맨날 이렇게 잘 관리하는데 맨날 충치 생겨. 맨날 치과 가면은 맨날 떼어야 된대 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의 유전적인 요소가 있기는 해요. 어떤 분들의 침 안에는 대강화하는 물질들이 더 많이 들어있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침이 많이 분비 안 되는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산이 분비가 돼서 이제 충치의 초기 단계에 진입을 했을 때 만약에 침이 건강하고 많이 분비가 되고 하다 보면 다시 재강화가 돼서 초기에 이 충치는 다시 돌릴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침이 분비가 잘 안 된다 가정을 하면 이게 계속 지속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유전적인 요소는 있을 수가 있어요. 스테일링은 이가 깎이는 치료다. 하나, 둘, 셋. 스케일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용하는 틀 메탈의 강도가 저희 NMR만 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건강한 치아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단지 이제 만약에 뿌리 노출이 좀 심하신 분들은 거긴 좀 더 젠틀하게 이렇게 잘 해주실 거예요. 치아 많이 짜야 잘 닦인다. 하나, 둘, 셋. 이건 X.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P사이즈라고 부르거든요. 완두콩 사이즈만 해도 충분히 잘 닦이고요. 어른이어도 뭐 한 아몬드 사이즈 정도만 짜서 사용하셔도 충분히 잘 닦여요. 오히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치아를 닦고 나서 물로 헹구는 번수예요. 그래서 만약에 치아를 다 닦고 나서 물로 한 10번씩 헹궈요. 그러면은 그 안에 좋은 칼슘, 인, 그리고 플로라이드가 다 씻겨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물로 헹궈주시는 게 좋고 다들 놀라신 분위기인데 제가 봤어요. 만약에 물로 많이 헹구실 것 같으면 가글로 한번 헹궈주시는 걸 가글을 하고 또 물로 헹구면 또 그것도 효능이 떨어지는 거고 그 물질들이 희석이 되기 때문에 치아 표면에 붙어있을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효과도 떨어지겠죠. 다들 놀라셨어. 일단 전동 칫솔이 일반 칫솔보다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께는 전동 칫솔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동 칫솔에 제일 유의하셔야 될 점은 바로 압력을 너무 과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압력을 너무 과하다 보면은 잇몸이 아플 수가 있고요. 나중에 잇몸이 퇴축할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네, 그 강도 조절 잘 하시고 칫솔 관련된 내용은 여기 앞 영상에 달았으니 확인해 주세요.
궁금한 점을 많이 해결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언제든지. 언제든지. 그리고 혹시라도 보시는 분들께서 또 다른 궁금증들이 있으시면 댓글란에 편하게 남겨주시고요. 만약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